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토킹 처벌법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토킹이 범죄로 여겨지고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이렇게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정춘숙 여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경기 52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제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부모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겨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범죄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고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94.4%에 달하는 등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계시고 정부안 역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을 허문아 의원님 그리고 임모선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이 나눠주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3월 국회 내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 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 전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미룰 수 없고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 스토킹을 근절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